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8일 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74% 상승, 코스닥 0.07% 하락입니다. 코스닥이 잘 가다가 장 후반에 갑자기 큰 폭으로 밀리면서 마이너스 전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 나왔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하방으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수 올라오니까 매수하려는 애들한테 그냥 살살살살 넘겨줬다. 누구? 여기. 그죠? 개인이죠. 개인의 포지션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보시게 되면 개인이 하방으로 자꾸 베팅했습니다. 계속 올라오니까 그죠? 손절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살짝살짝 대준 물량이니까 아직도 큰 방향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콜 옵션도 외국인이 지금 이틀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방향 쪽으로 외국인이 포지션 잡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기 이틀 남았거든요. 44,000계약 가까이 선물을 매수 방향으로 사주고 있고 누적 포지션 보게 되면 외국인의 포지션은 상승 쪽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크게 흔들렸고 그 와중에 보시면 진단키트 쪽에서도 CGN이 상당히 강하게 갔다가 밀리고 수젠텍이도 전일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갭상승해서 큰 폭으로 올라서 시작했는데 그대로 밀리고요. 5G도 5%대 막 하락 넘어오고 그 다음에 수소차도 전일 강세 보였던 거 그대로 반납 다 하고요. 그린 뉴딜도 큰 폭으로 밀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에 비해 삼성전자가 독약청청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와 같은 IT 전기전자 쪽이 강세 보였고 나머지 비교적 약세였다. 코스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있죠. 셀트리온이 강하게 추세 복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닥터케이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셀트리온이 여기 무너지면 좋지 않다 말씀드렸고 다시 양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추세를 다시 빠른 시간 안에 강한 양봉으로 복귀 시도 넣으면 다시 추세 복귀니까 양호하다 그랬는데 닥터케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No. 같이 의견 제시한 대로 매수를 해들어갔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요. 보시면 309,000원에서 이거 올라타는 거 보고 바로 사버렸거든요. 왜? 추세 복귀니까. 자, 그리고 사자마자 올라간다. 한 분이 봤다고 이렇게 표를 해 주시네요. 자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고 난 다음에는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야, 여기 28만원, 여기 뭐 28만 8천원, 여기에서 사면 더 좋지 않아? No. 가격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무너졌던 추세에 다시 복귀하는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매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강하게 돌파했으니 자, 직전 고점 여기 전고점 34만원 인근까지 얼마나 강하게 랠리 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 서면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신고가 인근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가는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9월 치료제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룩시마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0일 올라탔으니까 31만원 정도 잘 지켜내면서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31만원을 이제 지지권력으로 바뀔 테니까 31만원 잘 지지하고 추가 상승 넣은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제니도 보시면 상당히 양호하게 가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자, 수젠테기도, 이게 뭡니까? 몇 퍼센트였습니까? 20% 가다가 마이너스 13%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3%의 진폭입니다. 고점에서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EDGC도 같이 반등하다가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 이거는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별로 빠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신풍제약이와 같은 종목도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도 좀 흔들렸고요. 네이버도 흔들리는 모습. 기존에 원택트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좀 흔들렸습니다. LG화학은 20일 이탈하는 모습 보고 끊어버렸고요. 매도입니다. 매도. 자, 20일 훼손하면 밑으로 여기 앞전 상황에도 보면 66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청산입니다. 자, 카카오는요. 20일 이탈하는 듯 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일 지지하잖아요? 다시 매수입니다. 자, 이것이, 다시 반등. 이러한 것은 이제 V자 급반등이라 하잖아요? 약간 페이크성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타면 또 다시 매도했던 거 사놓을 줄도 아는 그런 발 빠른 매매,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잘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V자 급반등은요, 대체적으로 페이크 성향이 있고, 이렇게 페이크를 한번 주고 난 다음에는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흔들림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20일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반등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시고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이슈 아직 있습니다. 10일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58.96% 카카오 가지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날, 그리고 엘비스에미콘 이런 종목들이 지분을 조금씩 카카오 게임즈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러한 IPO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들 이슈들 나올 때 같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한번더 추후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이때까지 먹어오던 거 조금 반납했다 생각하면 될 테고, 던졌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타는 모습 보이면 다시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And 20일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면 다시 손절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 이겁니다. 20일 이탈하면 좋지 않다고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지는 21일 이탈하는데 뻔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뻔히 보지 않는다. LG화학 20일 무너지니까 던졌다 이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기준을 하나 세웠다면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시라. 셀트리온 여기 60일 올라타면 다시 양호해진다고 자기는 이야기해놓고 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샀습니다. 샀어요. 자, 그래서 기준을 정했다면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만 그 기준대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 상당히 수주 이슈들 계속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사실은 오늘은 IT 전기전자만 코스피에서 올라갔고 나머지 그냥 그만 해요. 그죠? 음식료 일부 올라가고 나머지 그만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이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 SK하이닉스는 아침에 매수 의견도 드렸거든요. 82,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5% 가까이 수익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또 조금 끊어내고 눌려주고 20일 지키면 다시 매수. 그러한 플레이 해볼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중장기 가능하다고 주말에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6만원권에 단기 고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아니면 또 튕겨내려올지가 상당히 관건인데요. 이번에는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워낙 좋은 소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6만원 인근에서 조금 밀린다 싶으면요,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약간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추가 매수. 자, 그게 싫으시면 일정하게 익절 라인을 걸어놓고 그냥 쭉쭉쭉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익절 라인은요, 5일선 이탈을 신호탄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조정 받다가 올라가면 좋습니다만 큰 폭으로 밀려 버리는 걸 감안 용인한다면 수익 부분 많이 토해낼 수 있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상당히 변동성이 극심했고, KMW와 같은 종목들 고점 부위에 따라가지 마라고 아침에 말씀드렸고, 5% 급락. 자, 이거 다 토해내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오늘 안 챙겼으면요. 자, 20일 임금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강하게 밀렸던 종목이 두산 퓨어셀 4%, 두산 중공업 5%. 자, 지금 상당히 풍력 관련주들 이슈가 있습니다만 고점에서 이20% 가다가 마이너스 1%로 빠지고 막 했거든요. 이런 부분, 추가로 빠졌으니까 얼마입니까? 고점 대비해서. 근30% 가까이 빠졌어요. 고점에 딱산 사람이라면. 자, 이격이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판단하고 해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이 CS 윈드를 산다 했으면 이격이 붙은 자리에 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근데 여기 이격이 떨어진 자리, 20일과 이격이 떨어진 자리에서 만약 매수했으면 어떻게 되냐? 이틀 만에 30% 빠지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더 예상됩니다. 추가 하락이. 그 하나 팁, 여러분들께 꼭, 명심 한번 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곰곰이 돌려보십시오. 그렇다면 신풍제약, 자, 이격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격이 커요? 작아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는 오늘 던졌어야 되는 겁니다. 추가 추격 매수 하지 마라. 그 의견 계속 드렸죠. 밑으로 쳐지면 상당히 또큰 폭으로 낙폭, 여기와 같은 상황까지는 갈지 안 갈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또큰폭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권역이니까 고점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상황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될 텐데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지만 선물은 어저께 열렸었거든요. 어저께 하락하다가 끌어당기면서 끝났고요. 자, 다우존스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나스닥이 큰 폭으로 흔들립니다. 게다가 뭐가 나왔다? 손정희 회장의 콜옵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일부러 그랬던지 아니면 진짜로 누가 알아내서 노출이 된 것인지 몰라도 그 전략이 노출됐다는 것은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될 권역이다. 손정희가 그죠? 콜옵션 자기가 샀다는 거다 나왔는데 상방으로 가만 들고 있을까요? 먼저 어느 정도 청산을 다 했든 그죠? 그 이후에 보안이 풀리면서 노출이 될 가능성 노출이 됐었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 봤을 때 나스닥 유의가 필요하다 지금. 자, 다우존스도 추가 하락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변곡 구간입니다. 상승도 가능하지만 조정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각별히 유의를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린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틀 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비교적 양호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동성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본인이 수익 실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좀 흔들리고 하면 차익 실현해 가면서 물량 축소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공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봐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